전국에서 귀한 걸음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수상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제16회 지역신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 320여 회원사와 함께 지역신문의 긍지를 높여오신 김용석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역신문은 그동안 지방자치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중앙지가 다루지 못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여했습니다. 지방 권력의 감시자이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애써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신문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랑받는 언론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여 지방분권이 건강하게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역신문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